유나 도윤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원래 유나는 아니었는데 너무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행복한 너와 나라는 뜻으로 유나로 제가 개명을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너무 못 살아요. 막 원달러 원달러 뭐 이렇게 구걸도 하고 그러는데도 행복지수는 항상 높은 상태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GDP도 올라가고 다 사람들이 웬만큼 잘 산다고 하는데도 행복지수는 너무 낮죠. 왜 그렇게 되는 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바빠. 한국 사람이 너무 바빠. 직장으로 너무 바쁘고 학교로 너무 바쁘고 근데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네, 제가 그 커피숍에 가서 책을 읽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누구 때문에 이랬네, 상사 때문에 이랬네, 선생님 때문에 이랬네, 친구 때문에 이랬네, 시어머니 말씀하시며, 누구 또 시동생 말씀하시며, 그러니까는 누구 칭찬하면서 행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얘기를 도통 많이 못 들어봤어요. 도대체 언제 행복해질 건지 그렇게 매번 불평불만을 하다 보면은 정말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데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뭘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게된 이유가 있어요. 30년 동안 이제 무용을 하다가 엔터테인먼트를 20년 동안 다니다가 한 1년 반 전에 이제 무용을 못하게 됐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충격에 빠져가지고 좌절을 하게 됐고 이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극도로는 살아서 뭐하나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때 내가 그렇게 몸, 마음, 내 인생 열정을 다 바쳐서 뭔가를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이 산을 다 올랐는데 여기가 아니고 모든 게다 무너져 버린 거야. 라는 그런 상처, 아픔이었을 때딱한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행복해지자. 행복해지자. 딱 오늘 하루만 행복해지자. 행복해지자. 네. 그러면서 이 단어, 행복해지자를 엄청 외쳤어요. 매일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잘 때도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거.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지금도 보세요. 구독자님들께 보시면 빨간색만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 뭐 검은색만 본다 그러면 검은색만 보이는 것처럼 행복해지자는 마음만 먹으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웃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한 1년 반 동안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마치 공을 물에다 넣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항상 행복해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해져요. 이제 이렇게 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단어들을 기쁨, 행복, 감사, 사랑, 감동, 이런 것들을 막 적어가지고 매번 제가 보게 되고 읽게 되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할수 있어. 그래, 난 행복해야만 해. 라는 마음으로 그때의 좌절을 이겨내려고 했죠. 그때 참 도움이 됐던 그 책이 있는데,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있었고, 또 너무나 저한테 감사한 이 미라클 맵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생명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행복한 아침을 위해서 미라클 모닝에 보면은 이제 루틴이 있거든요. 명상을 하고, 또 화원을 하고, 또 이렇게 독서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울해 보시면, 좌절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침대에서 못 일어나요. 손가락 하나 하는 힘도 없거든요, 정말. 근데 아침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자 해서, 미라클 모닝 할 때, 제가 있는 그 공원까지 한 30분을 뛰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매일 갔어요. 날씨 좋다, 5월 달에 뛰니까, 이렇게 좋구나. 나는 좌절이지만 세상은 너무 밝고 행복하구나 하다 보니까 계속 매일 갔지. 너무나 행복한, 이렇게 행복한 나날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의 꿈이 뭐지? 그러면 난 지금 무용을 안 하고 어떻게 나는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지?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평생 무용만 했으면 10살부터 60세, 70세, 80세, 100살까지 무용실에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또 다른 삶을 살수 있으니. 그래서, 아, 이것도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적게 됐어요.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다시 행복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 10월달쯤 된것 같아요. 한 6개월 전쯤 내가 원하는 삶딱한 달만 살아보자. 딱한 달만. 이렇게 안 살고 계속 이런 루틴으로 그냥 월 200, 300 벌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이 책들 보면은 너무 좋은 책들에 이렇게 막 베스트셀러들의 그 삶을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돈에 대한 여유로움도 있고 시간에 대한 여유로움도 있고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00억 자산 가라다 생각을 하고 아침에 어떤 루틴을 했냐면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학원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독서를 하고 글쓰기를 하고 점심때는 뭐 이렇게 전화해서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 저녁 식사를 하고 감사하게 쓰고 하루를 자는 거. 이게 제가 너무 해보고 싶은 하루예요. 그렇게 딱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프리랜서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 이게 웬걸요? 저도 정말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200, 300, 월급에, 많이 벌면 500, 좀더 많이 버는 CEO는 700, 그래서 월 1000, 너무 예쁜 이름이 아닙니까? 월천녀. 월천녀. 저는 정말 월천녀 되는 게 평생 꿈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안무자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 보면은 여기에 상상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을 안무를 한 거예요. 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겠다. 안무자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죠. 그쵸? 내 삶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미라클 맵을 하고 하나하나 적으면서 난할수 있다. 매일매일. 핸드폰에도 매일매일 써놓고 맨날 보고, 그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해서 너무나 좋은, 직업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아트 저작권을 통해서 수입이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수입이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월 5천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아주 탑 오브 탑인데 네,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기적적인 일이. 어떤 책에서도 자기 개발을 해야만 성공이 따른다. 그러니까 성공보다 낮은 자기 개발은 없는 거죠. 자기 개발을 해야 성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어 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해서 이또 수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수입을 이렇게 이루었냐면은 내가 월급을 한 200을 벌어. 그러면 거기에 30%를 올리는 거예요. 30%를 올려서 그럼 300. 그럼 300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는데 한 270만 원 정도 됐었을 때 다시 올려요. 500. 이거에 30% 올리고 30% 올려요. 근데 제가 월천이 되는 게 너무 좋아서 월천을 그대로 놔뒀더니 3개월 동안 오르질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있더니, 왜안 오르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 오는 거예요, 훅. 근데 이거를 30%씩 올리는 거예요, 내 네. 그래서 90%다 달았을 때 다시 올리시고, 또 올리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연 3억을 목표로 달리고 있거든요. 자, 경제적 자유도 제가 조금 누리게 되고 했더니 한 가지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행복 선물 전달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에 아주 집착하다 못해 미친 사람이잖아요. 행복을 하고자 매일 12시 전에 3명한테 행복을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보면은 그게 선물함 있잖아요. 매일 보내는 거예요. 누굴 보낼까? 오늘은 누구한테 보내줄까? 생일이든 생일이 아니든 뜬금없이든 누구한테든. 그래서 그 짧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하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뭔일 있어?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아,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기적이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만약에 안 부족하다, 나는 매일같이 그렇게 못 보내, 라고 하면은 10만 원짜리 친절한 미소를 한번 보내보세요. 커피 한 잔이라도 10만 원어치 그런 서비스를 담아서. 그리고 100만 원짜리 위로와 격려. 아, 내가 너 그랬어. 그랬어. 이걸 한번 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사회가 행복해질지. 근데 이거가 과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제의 똑같은 사고를 90% 이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 이렇게 좋겠구나. 행복 윤화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대라고 전했으면은 하시려면 각오를 해야 돼요. 아, 12시 전에는 내가 3명한테 친절을 베풀던가 선물을 하던가 커피를 타주던가. 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다면은요, 이 12시 전에 했던 그 마음이 오후에도 가고 저녁까지 갈수 있어요. 이게 루틴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 있는 루틴이 내 몸속 배인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으니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숫자가 나오죠? 3, 9, 27, 81, 243, 729, 2010, 2187쭉 했다 10번을 했더니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또 3명이 돼서 이 3명이 9명이 되고, 에이. 행복 선물은요, 코로나의 경제 위기도 이겨요. 사람이, 엄마는요, 내가 먹는 것보다 아이가 먹는 게 너무 좋죠. 남한테 행복을 줄 때는 그 감동이 더 커져요. 나한테는 그 감동으로 이게 선물로 와요. 내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으로 살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저의 키워드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으로 다시 리셋을 했고, 미라클 웹으로 이거 너무 적극 추천이에요. 진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러니까 노인분들 더 하셔야 돼요. 내 이제 얼마 살날 얼마 안 남았어. 이거 하면 안 돼. 이걸로 하고서 내 인생을 마무리를 줘야 돼. 네.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이걸로 해서 실천하셔야 돼요. 네. 이거 미라클 웹 진짜 팬덕서 돼야 돼요. 대학교, 초등학교 다, 네, 꿈이 없으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네,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그 부호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화장실이 없어서, 빌 게이츠, 네. 그 화장실을 만들고자 그 노년의 세월에 그거를 투자를 하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거를 거기다 마음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행복한 부자, 착한 부자, 선한 부자, 모두가 그렇게 부자가 되실 거고요. 여기 맘스 라디오 출연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고 333, 내가 행복한 거를 매일 3일 동안 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게요. 네. 저한테 여기다 밑에다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아서 그 중에서 네, 선별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 제가 이걸 해보니 행복합니다라고 하신 분은 그분들한테 선물을 해드리고 여기 말씀하신 라디오에도 제가 이렇게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너무나 기원 드리며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 모레도 1년 후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싸우지도 않을 거고요. 내가 친절하다면, 내가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좋은 삶을 살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너와 나, 행복한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